이건 지장의 도장보다도 확실하지 않겠어요? 꼼꼼히 다 제대로 찍어온 거니까 검인받아 오세요. 이항, 나 남홍식은 본인 명의 와이드 주식을 적법한 손자 남태영에게 증여한다. 얼마나 걸릴까요?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겠죠? 근데 이건 너무 대폭적으로 수정된 거라. 그래서요? 혹시라도 회장님이 깨어나셔서 이 사실을 아시면. 그건 최 변호사님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이라고 몇 번을 얘기해야지 알아듣겠어요? 죄송하지만 그건 지금 최 변호사님 입에서 나올 만한 얘기가 아니죠. 대필자까지 섭외한 사람이 이제 와서 죄송합니다, 못하겠습니다, 이건 아니죠. 대표님, 마지막으로 얘기해 줄 테니까 똑바로 들어요. 여기 이게 회장님 뜻이에요. 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 변호사는 검인 받고 법적 절차 마무리하면 되는 거예요. 아시겠어요? 아니 뭘 그렇게 고민을 해요? 검인 받고 깔끔하게 처리만 하면 최 변뿐만 아니라 아이들 노후까지도 내가 다 책임을 지겠다는데. 자, 그리고 여기 사인 하나만 하고. 최 변을 못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나 나중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걸 미리 방지하자는 뜻에서 여기다 사인 하나만 해요. 유언장을 수정을 한다고 해도 유류분 제도 때문에 친자 확인을 받은 우지환 씨의 상속분을 박탈할 수는 어렵습니다. 그래? 그럼 회장님 재산을 줄여야겠네. 지금이라도 당장 처리할 수 있는 건물을.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? 민혜나. 예. 드리죠. 유한 너? 이제 만족하십니까? 당신이 무슨 짓을 하든 내가 막아 끝까지 철저히 당신을 무너뜨려 주겠어.